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자신이 미행당했다고 의심했던 근거는 박관천 경장이 작성한 미행설 관련 문건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행설을 제보한 사람은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이 문건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박지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관천 경장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을 보고 미행을 의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미행설 문건은 A4 용지 서너 장 분량으로 미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물론 또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전직 경찰 A씨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문건에서 거론된 제보자 전직 경찰 A씨와 미행자로 지목된 인물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이어 미행설 문건 역시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이 미행 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미행설 문건의 작성 시점과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은 어젯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정이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인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숨긴 혐의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